최병호입니다. 원앤투 높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아웃. 스윙 스트라이크아웃. 두 타자 연속 삼진.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스윙 스트라이크아웃. KKK 빠른 공으로 잠투어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승호 3번 타자 초고 타격 일루션 마드라는 페어볼입니다. 타구가 깊숙하게 흐르면서 강승호는 한 번에 두 베이스를 갈 수 있습니다. 두 타선 모두 안타를 기록하는 강승호입니다. 네. 잡아당겼어요. 왼쪽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. 빠져나가요. 뒤쪽으로 완전히 흐릅니다. 서경민이 속도를 올려서 그대로 홈까지. 강승호는 3루 베이스에 도달합니다. 두산이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. 점수 6대 3. 14안타를 때려냈는데 그 중에 4개의 안타를 강승호 선수가 때려냈습니다. 오늘 경기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, 6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 너무 좋고 6연승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좋은 활약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너무나 잘 해줬어요. 6연승에 요즘 팬분들이 관중석에 가까이서 팬분들 표정을 보면 신이 나 있습니다. 선수들도 요즘 분위기가 좀 신이 났나요? 네, 그 고척 원정 때부터 오늘까지 많은 팬분들께서 야구장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선수들도 힘나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이제 보통 내야를 바라보고 인터뷰를 하는데 최근에 강승호 선수 가족이 외야에서 내조를 한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와가지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아내에게. 어떤 마음이에요? 사실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봐도 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요. 혹시나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 한번 바라보나.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왠지 아닌지는. 팬분들이 손을 넣어주고 있네요. 자,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께 끝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작년 12연승 할 때만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이 또 찾아와 주시면 좋은 승리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산 베어스의 순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또 강승호 선수가 좋은 활약해주고 있습니다. 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포토타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강승호 선수였습니다. 안타 두 개로 어떻게 보면 조금 흔들릴 법도 했었는데 삼진 세 개로 그냥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. 김태경 선수입니다. 기쁨의 인사 팬분들께. 안녕하십니까, 두산 베어스 투수 김태경입니다. 이 느낌의 그 말이 너무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, 두산 베어스 김태균. 이런 느낌의 말이 너무 좋아요. 팬분들께 편안하게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. 이렇게 평일에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팬들 덕분에 이렇게 위기도 막은 것 같고 항상 너무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타 이후에 마운드에서 어떤 생각으로 피칭을 한 거예요? 기현이 형이 올라왔을 때 그냥 힘으로 붙어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팀 연승하는 기간 동안 좀 잘 던지고 싶었었고 좀 코너로 몰리다 보니까 그냥 뒤 생각하지 않고 던졌던 것 같습니다. 힘으로 붙었는데 결과가 아주 잘 쓰여졌습니다. 두산 베어스의
이번 시즌 김태균 선수 덕분에 팬분들이 마운드에 올라오는 투수들, 특히나 김태균 선수에게 큰 사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. 팬분들께 사랑의 화답의 인사 가볍게 얘기한다면 좀 편한 말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부드럽게 스윗하게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김태균 선수였고요. 포토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카메라 바라보고 어떤 포즈? 예, 썸네일처럼 하트요. 네, 두산 베어스의 김태균 선수.